당원들은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당도 대통령실도 문제를 대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원들도 국민들도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특검법을 막아내는 마지막 힘은 108명의 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의 지지자, 당원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안감 그리고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당에서 배출한 당원인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의 책임을 공동으로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에 협조도 하고 또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인 당원을 비판할 때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당의 혁신과 변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혁신과 변화의 이름으로 우리 편에게 가해지는 공격의 정도가 금도를 넘어갈 때는 그것 또한 우리 편에게 상당한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자해적 행위로서 보수 진영의 공멸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많은 걱정이 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지자들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편끼리 싸움을 금도를 넘어서지 맙시다. 지금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성을 되찾고 당원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